그날 저는 이제 막 친구들이랑 시내에 딱 도착이 되네 오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여보세요? 김정빈 씨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제가 지금 지갑을 두었는데요. 아 잠시만요. 어 내 지갑! 예예 예, 여기가 컬투 사거리 버스 정류장인데 어디시죠? 아 제가 지금 시내 와서 어쩌죠? 바로 가도 50분은 걸릴 텐데. 아 제가 지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기다릴 테니까 오십시오. 아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?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저기 저 김정빈 씨. 네네 출발합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기 저 붕어빵을 파는데 말입니다. 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지금 돈을 안 가지고 나서 저기 붕어빵 천 원어치만 사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? 예. 사드세요 괜찮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정빈 씨. 아니에요 저 지갑도 주워주셨는데 그 정도야 괜찮습니다. 저는 여기서도 감동이었습니다. 준 지갑에 고작 1,000원어치 사먹겠다고 그걸 누가 일부러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. 그냥 빼서 사도 방 어디 잘 모를 파네요. 다시 한 5분쯤 지났을까요? 전화가 또 왔습니다. 저기 김정빈 씨. 아 네, 붕어빵 맛있게 드셨나요? 아 네네, 그 붕어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목이 메입니다. 제가 혹시 슈퍼에서 음료수 한 캔만 사 먹어도 되겠습니까? 아 예, 그럼요. 저는 아저씨가 참 예의 바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3분쯤 지났을까요? 저기 김정빈 씨. 아 예. 아 이거 제가. 아씨, 제가 담배가 떨어진 줄 모르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좀 입이 심심해서 어떻게 담배 한 갑만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? 아니 괜찮습니다. 뭐 기다리시면서 담배는 피셔 이제 사세요. 여기서부터 약간 좀 그랬어요. 그래도 지갑에 있는 돈은 다 안 빼가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자고 마음 먹었죠. 한 10분쯤 지났을까요? 저기 김정빈 씨 어디쯤 오셨습니까? 아, 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아 그러시구나. 30분이구나. 어 30분이면 아유 참 아 제가 국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을 시간인데 여기 저 정류장 바로 건너 이거 컬트 국밥집이 있네요. 가십니까? 아 예예 예. 국밥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요? 아 아니 뭐 꼭 그냥 뭐 30분 기다리는 동안에 국밥 한 그릇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좀 배도 고프기도 하고. 아예 그럼 드세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정빈 씨. 근데 괜찮으면 반주로 소주 한 병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? 이제 이 아저씨가 그냥 마냥 감사하지만 않았어요. 전화를 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아저씨였던 거예요. 돈만 빼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갑을 돌려주는 거 참 고마운데 분명 고마운데 이상하게 고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드디어 버스가 거의 도착했을 때 결정타가 왔습니다.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. 문자예요. 띵동 땡땡국밥집 9,000원 결제되었습니다. 이 아저씨가 카드를 긁은 거예요. 곧 버스가 도착하고 내리자마자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. 좀 꾀죄죄한 복장의 한 아저씨가 한 분이 먹다 남은 소주 한 병을 가슴에 품고 버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제가 내리니까 김정빈 씨? 네, 예, 접니다. 아, 여기 지갑입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. 왜냐면 저 여기 붕어빵 하나 남은 건데 맛있더군요. 자 드세요. 아 예 감사합니다. 그걸 다 안 먹고 한 마리 남겨서 저를 준 배려심 감동이었습니다. 버스에 앉아 지갑을 열어보니 1,000원짜리 4장과 100원짜리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아저씨 감사했습니다. 부족해갖고 카드 긁었구나.